뭐 직장? 제모 아니면 남자친구? 네, 두개 다, 네. 사이가 조금 약간 조금 타락거리나? 가끔씩 그래요. 당연히 다뭐 싸우고 또 하지. 근데 요즘 좀더 그런 게 조금 더 있을 텐데. 최근에 좀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끝나지 1년도 아니고, 이제, 근데 이 얼마나 만났어요? 오래 만났어요. 한 8년 넘게. 결혼 얘기도 오갔겠다, 그치? 네. 근데 결혼 이야기, 결혼을 혹시 올해 할 생각이 있는가? 저는 한 서른 중반쯤 생각이 있거든요. 네. 뭐 하려면은 뭐 당장은 뭐 작게라도 할수 있는데 뭐 아직 애기 생각도 없는데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저쪽에서는 하자는 말안 해요. 남자친구는 하자고 하는데 그 되게 오래 있죠. 언니한테 결혼 운도 엄청 강하게 지금 뭔가가 들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언니가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일은 가게 하고 있어요. 가게도 네. 지금 언니 아직까지 지금 또 없어요. 그리고 이거 놓을까 말까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놓을 그게 아니고, 언니도 뭔가 올해 들어서서 언니한테 뭔가 지금 이때까지 뭔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건데 맞거든? 근데 오늘 뭐 사람들 전부 다 피는 사람들 많아서. 언니는 올해 재물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직장이면 언니가 직장이었고 뭐든 주변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조금 많이 도와줘요. 네. 도와줘서 또 흥할 거예요. 또 괜찮아지거든요. 귀인들이 좀 많이 발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언니한테 뭔가 사람들이 또 많이 바뀌고 지금 그러고 지금 물갈이라고 하죠. 그런 지금 그런 게또 있어. 한참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체에서 다 걸러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도 왜나 자꾸 틀어지? 이 사람 틀어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안 좋,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들.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체에 이제 다 걸려주고 남은 사람들은 알짜다 알짜. 다내 재산이고 내 도와줄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이 사람들은 언니가 되게 신경 좀싹 써서 있잖아. 내 걸로 만들고 언니가 되게 좀이좀 많이 좀 봐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진짜 언니 이게 재산이다. 이 사람들이 진짜 언니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귀인이 발복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언니도 근데 장사를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는 근데 이런 걸안 보거든요. 원래 이런 건. 네. 보면 헷갈려. 숫자에 숫자는 싫어. 네. 근데 어쨌거나 써왔으니까 보는데 좀 언니는 장사라던가 이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야 돼요. 일단 많이 만나서 말도 많이 하고 대화도 하고 오매가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언니도 약간 항상 뒤에서 뭔가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질투거든. 구설 하 지겹죠. 그래서 나는 못 느끼는데 어디 가면 조심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나는 그거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언니가 둔하다. 네. 그리고 그냥 내가 내할 것만 한다. 네. 근데 이게 언니 가면 갈수록 이제 아, 체감을 할 신기하다. 거야. 언니도 모르겠. 근데 이게 이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언니 방금 말했듯이. 그리고 느낌이나 이런 거 있죠. 한 번씩 언니도 뭐,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그런 눈이 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진짜로. 왜, 자, 그럴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럴 것 같고, 저 사람들 가게 딱 언니 나와. 네. 그럼 맞거든. 얼추 약간 맞아요. 당연하지. 그거 제대로 보면 그건 무당이지. 그런 거 보면, 언니도 이런 소리도 들어봤을 텐데, 언니네 위에 보면은 뭐 이렇게 비셨던 분이 계셨다. 이게 뭐 비셨다. 아, 네.
그 옛날에는 뭐 근데 다들 뭐 자식 잘 되라고 물 쪄놓고 기도하고 빌고 다 그랬지 뭐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게 진짜로 좀 많이 조금 빌 뭐 이런 하얀 색깔 있죠? 네. 단지 같은 게 좀 보여요. 어 그런 할머니가 있어. 네 있어. 계세요? 고모 할머니가. 네. 그래 멀진 않다. 네. 근데 완전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냥 받기만 하고 이제 기도만 드리고 이 정도.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전 봐주고 네, 막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되게 점잖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이게 내가 아니다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뭐라고 기지국이 같으니까 성씨가 같으니까 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피해가 내가 안 해 아니야 안 할 거야 해도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언니도 이런 걸 해야 돼? 아니고. 근데 자칫하다가는 언니 뭐 딴 데서 뭐 사업을 사업을 하기 전에 뭐 언니 뭐 봤다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른 데서 이제 본다 이러면은 언니도 막 아 근데 니도 좀 가물이다 그러면서 뭐 좀 바다라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언니 이상한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 입 째라 진짜. 네. 무슨 뭐지 진짜. 진짜 그냥 단순하게 딱 봤을 때 딱 요걸로만 딱 보면은 그래 와 니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눌려라 눌리는 게 어딨노 세상에 이 세상에 누른 거는 없다 어떻게 이기노 결국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 보러 간다고 해도 그런 말 하면은 그냥 바로 아 네 하고 나가 그냥. 그래서 올해는 보면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아 근데 하나가 뭐 걸린다 한다는 거는 그냥 나는 말. 그리고 언니한테 연애운도 강하고 결혼도 강하고 네. 뭔가 많이 이게 뭔가 활발해요. 사람들도 많이 드나든단 말이에요. 이성 동성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나오는 또 구설이 또 나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연애 운도 강하다 이랬잖아요. 결혼 운도 강하고 연애 운도 강하다. 이러니까 연애 운이 강하다 보니까 언니한테 또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그냥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언니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철저하게 언니가 지키면 돼요. 뭐 깨진다 박살난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 결혼에 그런 운이 있나요? 그러면 인연이 계속 결혼까지 되는 건가요? 난 지금 딱 봤을 때 약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뭐 직장이나 금전 남자친구 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 다른 게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배신 때리고 이럴까? 언니가 배신 때리지 마라. 네. 언니가 좀 순한 척 같은데 아니라 절대 알지? 언니가 아닌 거는 좀 제어를 하는 것도 있을 거야. 눈을 못 마주치노. 왜? 네? 눈을 자꾸 피하는데. 뭐 이제 뭐 남자친구나 사업이나 또 이거 말고 또 궁금한 게 또 있을까? 그냥 뭐 제일 궁금한 거는 좀 언제쯤 내가 생각한 그런 목표치나 이런 게 딱 올라갈지. 지금 이거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 장사를 3년 좀 됐어요. 3년이면 딱 진짜 적기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네. 아, 궁금한 게 또 있긴 있는데 제가 네일샵을 하는데 그래. 근데 오지랖만 좀 부리지 마라. 남자친구랑도 혹시 뭐 같이 기술을 배워서 나는 지금 뭐 할 건데? 반영구랑 뭐 두피 문신 뭐 이런 거를 이제 저도 배우고 있어서 하나만 하긴 싫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성사 연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지금 이직 문제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같이 그걸 할 거야. 동갑이에요? 네. 아, 그럼 필요 없다. 그러면 보자.
이 사람은 지금 일을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가. 네네. 이 사람은 올해 그냥 직장에 있어도 뭔가 무난하고 무난하기보다는 직장 안에서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도 욕심이 좀 많아요. 언니랑 비슷하게 욕심 많은데 이 사람도 뭔가 자꾸 리더. 뭔가 딱 앉아 이거 내 자리를 찾아서 딱 앉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와서 언니랑 이걸 한다 해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차라리 그냥 아직은 뭔가 운이 여기에 직장에서의 뭔가 운이 조금 더 좋은 이게 있으니까 좀 더 누려라. 난 이 말 나와요. 아직은 조금 뭐 배우려면 배우든가 회사 다니면서 배우고 기술을 배우든가. 근데 지금 같이 그냥 지금 너무 아깝다. 그냥 회사 그게 운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도 많이 이 사람이 이 오빠도 힘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드디어 인정을 받는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놔두고 하노. 나와도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고마워. 아직은 있어. 좀 누려라 좀 이제. 힘들었으니까 누리라. 뭐 언니는 거기는 1대1이에요. 네. 야, 근데 지금 뭐 가게를 뭐 어떻게 뭐 좀 바꾸겠다 이런 생각도 언니 있어요? 바꾸겠다 좀. 뭐를 예를 들어가지고 언니가 속눈썹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머리 더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안에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규모를 조금씩 넓힌다고 해야 되나? 괜찮거든? 언니도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있어야 조금 더 이게 나하고 활기를 좀 찾을 것 같고 근데 아직 그 시기까지는 멀었을 것 같고요. 파트너 네. 같은 경우에는 언니야 하반기 좀 들어서서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시간 많다. 아직 그냥 지금은 언니도 조금 그래도 혼자 이제 조금 다 괜찮아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언니 역시도 조금은 혼자서 이렇게 좀 맛보는 그런 것도 좀 재미를 좀 보라고. 괜찮은데? 대신 언니도 정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몰라 언니한테 찐단골은 분명히 있겠지. 근데 그냥 뭐 뜨문뜨문 뜨내기 있잖아. 뜨내기인데도 막 정이 많다 이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분명히 뜨내기인데 여기저기 다녀 분명히 다니면서도 언니한테 뭐 진짜 언니 내가 제일 뭐 좋고 저거 막 이쁜 소리를 할 거야. 근데 거기에 언니 또 기분 좋아가지고 뭐 더 해주고 하지 마요. 없어. 진짜 없어요. 그런 거에 절대 좀 이렇게 좀 별로 하지 말고 그냥 내 진짜 손님은 진짜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언니 실속만 차리면 돼요. 네. 그걸만 조금 진짜 장사할 때 그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장사하는 데 있어서는 야무지게 잘 하니까 이동이네 뭐네 그리고 안에서 규모를 넓히는 건 넓혔지 가게를 확장을 하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놔두고 또 멀었어요. 아직까지 언니가 하려고 하고 그런 거 그리고 그런 마음에 별로 아직은 그다지 없거든. 그러니까 냅두고 한다고 하면 지금 3년째인데 한 5년쯤이나 돼야지 언니가 다시 가서 눈에 띌 거예요. 저기 좀 저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게 올 때가 될 거야. 그럼 언니가 그 자리를 뜬다거나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한 5년? 그쯤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고 그때 되면은 뭐 이제 이 오빠랑 같이 하게 되면은 딱 이게 나눠지겠지. 한 공간에 있는데 나눠지겠지. 그러면 그때 사 뭐 왁싱 이런 것도 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왁싱 오빠가 좀 하는 걸로. 괜찮을까요?
언니가 하는 것보단 나는 오빠가 하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제 혼자 하기 너무 체력도 딸리고 이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 네. 활게 되고 언니는 심심하면 할 때는 폰 거의 폰을 많이 보죠. 근데 언니 진짜 이거는 다 그냥 바로 딱 보이는 게 언니 건강이 눈. 눈 진짜 시력 보호해야 된다 언니. 네, 눈. 어, 초록색 많이 먹고 초록색 식물 많이 먹고 진짜 여기 병원은 아닌데 네. 할배가 가는데 눈 진짜 이거 시력 있을 때 조심해. 한번 막 가면 안 온다. 내가 너무 힘들거든 지금 눈이. 아, 응. 네. 진짜 내 그 사고 크게 나고 이랬어. 응. 400만 원 깨졌어. 아무튼 지간에 건강수에서는. 언니한테 제일 뭔가 지금 안 좋다, 안 좋게 말을 한다 이러면은 눈 건강 이거 쉬는 때 언니가 근데 되게 할 게 많단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많아요. 무엇이 그리 하고 싶으면 더 짠짠한 일도 많고 막 생각도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하나씩 작은 거부터 있잖아 언니. 하나씩 작은 거부터 막 한 번에 막 하려 그러면은 체한다잉. 네. 급하게 보면 체하고 하다가 언니가 이게 아 체력이 안 되니까 언니가 그냥 이걸 놔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 네. 연애운도 사업도 다 괜찮은데 눈 그러니까 하 선생님 응? 막 발라주고 이러니까 눈이 갈 수밖에. 근데 그것도 되고 손님 없으면 핸드폰을 봐서 차라리 태블릿을 갖다 놔라 해가지고 크게 봐라 크게. 네. 그럼 난 뭔가 언니한테 이건 사적으로 궁금한 거 나중에 내가 물어볼게. 네. 근데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언니가 뭐 자격증 이런 것도 따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자격증. 자격증은 그런 거는 증 같은 것보다는 기술 그냥 뭐 반영구. 네 그거는 증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막 배워가지고 이제 조금 시술해주고 이 정도로. 아직 초보. 눈 이렇게 브로우. 네 눈썹. 네. 근데 입술 다 했네. 근데 입술은 안 하려고 배우기는. 색 그거 이제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재료 색소? 네. 그게 조금 뭐 그거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소리들을 내가 들었거든 친구가 이제 하니까. 그래 그건 어찌 보면 약간의 합법은 완전 합법은 아니잖아. 네. 뭔가 또 하는 말이 아까 맞다 내가 빠져먹었는데 진짜 뭐 조금이라도 불법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거는 언니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라거든. 그러니까 그래 색소 뭐 이런 거 있지. 그리고 불법 시술 이런 거 안 좋대. 그걸로 다 말아먹는다는 수가 지금 나오거든. 안 돼. 위험한 길은 올해는 진짜 가지 말자. 그러니까 하지 말고 남자친구한테 미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는 주로 네일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지인이나 이렇게 재미는 또 있으니까 그거는 해주되 뭔가 또 만약에 남자친구랑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친구는 또 그쪽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긴 한데 시기를 뭐 언제 잡아야 될지 뭐 그런 게 고민이긴 했어요. 이걸 해도 괜찮을지. 아까 이제 파트너 짝지 내가 말했을 때 하반기 쪽 그때 보자 이랬잖아. 네. 그때 와도 괜찮은 거야. 늦지도 않고 괜찮아. 이쁘다. 사람 잘 이쁘네. 네. 그래 뭐 다 그런 것도 재주가 있어야지. 난 백날 해도 뭐 안 돼. 이거 하기 전에 막 그랬는데 뭐 안 되더라 막 계속 포기했지. 아무튼 언니 그거 눈 진짜 그냥 흘려듣지 말고 녹색 채소, 녹색 그림, 아니면 진짜 녹색 그 색종이라도 얘기해가지고 네. 진짜 많이 보고 그래야 되게 진짜로. 안 그러면 눈, 언니 눈으로 시술, 이건 되게 중요하잖아. 가면 끝이다. 진짜. 그것 말고는
뭐 그래 난 걱정되는 거는 뭐야 결혼이나 이런 거는 올해도 강하게 뭔가 세게 치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해도 좋아. 애요? 해도 좋아. 아, 해도 좋다. 애는 뭐 언니가 지금 당장 아니야. 언니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무슨 지금 애를 가르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병나 죽으라고.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운이 들어와가지고는 있지만은 이거는 언니의 선택이야. 선택이네요. 해 어차피 해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을 믿고 쭉 가도 괜찮다. 하고. 괜찮아 이 사람도. 둘 다 근데 한번 터지면 난리도 아니겠다. 네. 우와 짓고 싹 다 부사지 했는데 파이어 불 타고 난리 나겠는데. 그러니까 뭐 서로의 성향도 너무 잘 알고 하니까 한, 서로 그냥 이럴 때는 한 발짝만 다 뒤로 이게 좀 아직은 근데 뭐 이렇게 조절이 안 되지. 네. 나이 좀 먹어야지. 그것도 될까 말까 하지. 왜냐면 성격들이 너무 강하니까 또 진짜 이 올라가 보면 진짜 막 아이고 상상도 못 하겠다. 네. 그것도 그렇고 둘 사이도 괜찮고 뭔가 그렇다. 무난무난하고 그냥 단지 건강에는 신봉사 될 것 같은 그런 네. 그냥 그런 거라. 그다음에 말, 구설 이런 거. 그거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불법 그러면 이거 불법 같은 거. 그것도 그러면은 시, 불법 시술 하지 마. 분명히 찌른데 찌르겠다 그래 누가. 저 집 안 돼요 이러면서 위생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잖아. 그 안 그래도 구설 많은데 언니도 모르게 그냥 내가 말로 은연 중에 무슨 이렇게 시술을 한다 라고 언니가 그걸 뱉을 수도 있어. 있어. 네. 근데 그거를 알고 이제 걸어가지고 작정을 하는 거야. 이제 언니 잡으시려고 꼭 주변에 그렇게 못된 것들이 있어. 언니 주변에는 질투를 해야 돼. 못됐다. 모르겠는데. 맞지? 그 언니 뭐 아이 모른다. 진짜 진짜 닥치봐라. 진짜 사람 죽는다 그거. 네. 조심하겠습니다. 자, 뭐 더 이상 뭐 또 궁금한 거는 있을까요? 생각해봐. 이제 그냥 뭐 가족들 뭐 그런 거. 가족? 뭐? 그냥 언니는 언니가 알아서 물어서 해야지. 알면 그런 거는 뭐 백날 천날 물어봐야 뭐. 그냥 뭐 항상 건강이 제일이니까. 네. 부모님 둘 분 중에서 한 분이 한 분.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건강이 그렇게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병명이 탁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아야 약간 그렇게 약간 그런 게 보여요. 아빠예요? 네 아빠가 봐봐 아까는 그래도 기지고 고모 언니랑 성씨가 다 갔죠? 그래서 아 고모는 엄마 쪽인데요? 고모는 고모가 엄마? 엄마의 고모 할머니 아 엄마의 고모 할머니 네. 그러면 친가 쪽에도 그런 게 있죠? 그럼 엄마는 건강 어떤데? 아니 나 엄마가 좀 정신 차리라 분명 두 분 중에 한 분 뭔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병원 가도 딱히 병명이 딱 나오면 그걸 고치면 되는데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뭔가 깝깝하지 항상 그냥 보면 엄마는 맨날 그냥 아파.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그냥 많이 그냥 뭐 빌고 그냥 네. 그렇게 살아야 되시는 분. 아. 그래 그런 거예요. 안타깝지만 뭐 그렇게 다시 태어나신 거를 뭐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이건 아니야. 해도 뭐 손으로 뭐 태양 가린다고 가리지나 이게 안 가리지. 그러하니 언니가 잘 되면 엄마도 덜 아프다. 괜찮다. 충대인 거야.
그렇게 이제 크게 뭐 환란이라던가 그런 건 없어. 어, 당분간 나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 그러하니 그리 걱정 안 해도 되고, 난 그 코로나 걸린 그 단순 동생 전화는 나 그래 몇 번 넣어봐라. 어찌 됐는가. 궁금하네. 네. 또 뭐 궁금한 거 더 있어? 아니요, 이제는. 뭐 생각나면 그냥 얘기 물어봐. 아, 이 명함 넣었어요. 언제 넣는데? 화장실에 빠르다. 그래서 그냥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나도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으니까 뭐. 네. 그러면은 뭐 상담 네. 마칠게요.